모두들 털하입니다. 책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101가지 시리즈로 네. 제 웹툰 쪽 책 내주신 동력에서 되게 좋은 책을 하나 내주셨어요. 이건 참고로 뭐 앞광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책하고 소정의 광고비를 지원해주시고 이 책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이 원고를 다 보고 추천사를 썼기 때문에, 이 추천사가요, 추천사가 이제 두 분이 썼어요. 한 분은 이종범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킴 온 웨스트 김성형님이시죠. 그 픽사에서 본인이 키 애니메이터셨던 이 둘이 추천사를 썼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창작자를 위한 픽사 스토리텔링인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 픽사의 거의 모든 작품을 실제 예시로 삼아가면서 스토리 작법을 공부한 지가 벌써 2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픽사 관련된 얘기들은 픽사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혹은 지키고 있는 원칙들을 추출해서 설명하는 게 많았는데,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법서로서의 뼈대를 먼저 세워놓고 각각의 예시를 픽사에서 가져오는 식으로, 즉 횡으로 자르지 않고 종으로 잘랐다.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웅 12단계라고 하면 네네네. 영웅 12단계가 있고 뭐 그 예시를 든 작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픽사에서 막 쏙쏙 골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 실제로 이 책을 쓰신 딘 모브쇼비치라는 분께서는 시나리오 작가시기도 하고 스토리 컨설턴트, 그러니까 스토리 컨설턴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시나리오 전공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하면서 디즈니나 시네테베 뭐 UFA 이런 곳에서 아주 많은 스토리를 봐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홍보 없이 아마존 1위 오른 책으로 유명해요. 그냥 냈는데 홍보 안 한 마케팅비 지출 0원. 근데 아마존 1위를 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책을 볼 때는 원래 목차를 제일 먼저 보는 거 아시죠? 목차만 쭉 보고 그 목차만 가지고 전체적인 감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여행 갈 때 론리 플래닛 아시면 옛날 분이거든요. 론리 플래닛 사가지고 쭉 읽어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요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하면 검색을 해서 쭉 보잖아요. 내가 갈 도시가 뭐 예를 들어 오사카다 그러면 오사카로 나오는 검색해서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쭉 보고 가죠. 그런 느낌으로 원래 이런 작법서든 이런 책들은, 이 정보성 책들은 목차를 한번 쭉 제대로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레포트를 쓰는 대학생도 있단 말이지, 나 같은 사람. 그게 이제 가성비가 좋죠, 그렇게 쓰면. 그렇죠. 딱 보시면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설득력 있는 캐릭터를 구축하기, 이게 거의 이 두 가지가 거의 핵심이죠. 이야기의 양발이에요, 양발. 네. 그리고 공감 일으키기, 드라마와 갈등, 빌런, 캐릭터 설계하기, 세계관 형성하기, 여기까지 이렇게 작법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을 설명한 뒤에 픽사에서 그 원칙, 어떤 그 예시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픽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구조를 아예 하나의 챕터로 뺐고요. 결말이란 챕터가 따로 있다는 게 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 많이들 얘기하지만 결말을 한 챕터로 따로 다루는 건 사실은 제가 웹툰스쿨 쓸 때 빼면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좋았어. 웹툰스쿨하고 좀 겹치는 게 있는데, 챕터 하나, 마지막 챕터 이름이 주제예요. 주제 그냥. 테마, 주제. 테마. 이게 웹툰스쿨에 제가 되게 중시하고 있는 챕터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정리해놓고 크기도 두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사서 여러 번 읽을 수 있을 만한 볼륨으로 만들어놨어요. 되게 책은 되게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얇은데 담고 있는 이야기 지금 목차 쪽 읽어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야기를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두께를 만드는 것까지 다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책 홍보를 둘이 쓰다니까 좋네요. 좋네요. 옆에서 굉장히 잘해주네. 잘해준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중에 또 한번 제대로 읽어볼 텐데. 네. 훌륭하네 이거. 딘 모브쇼비치가 쓰신 창작자를 위한 픽사 스토리텔링, 동력에서 나왔습니다.